딕헌터는 김벌레의 실제 얼굴을 모른다. 그래서 몰래카메라를 준비 중이다. 네 실내화시니까 너무 크다. 반대로 김벌레는 PD인 척 연기 중이다. 제가 그 예전에 무한도전 조연출이었어가지고 진짜요? 그때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? 또라이 콘테스트 할 때 그때 뵀었습니다. 같은 시간 카메라를 확인하며 디컨터를 기다리는 PD. 네, 조금 집이 조금 어둡습니다. 실내 요거 신으시면 되고 네. 요거 그냥 신 들어오신 거예요. 네. 아니 뭐야 부박 두박장이야? 대박이네. 아 지금 컨셉을 잡고 있으시나? 아 컨셉은 아니고 인사 드린다고 여기 안에 김벌레님이셔가지고. 아 근데 이... 진짜 존나 무서워요. 존나 무서워요. 육회 하신다고. 그... 육회? 네. 소고기 육회 하신다. 잠깐 들어오시고. 아 뭔 소리야? 아 진짜 존나 무서워요 진짜로. 아. 진짜로요? 아니 진짜 또 요리할 때 주변에 오면 좀 아니 진짜 근데 아 근데 컨셉이 아니라 진짜 아예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거 정상적인 게 들어있죠? 아 예 맞습니다. 아 진짜입니다. 만나도 반가워요. 와 이렇게 또 아, 오히려 좋다. 어. 아 근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영상도 보고 제 그 영상 성향도 워낙 죄송합니다. 조용히 하고 있어요. 아 여기도 카메라가 있었네. 주민은 또 철저하게 하고 진짜 존나 무서웠어. 내가 본 첫 만남 임팩트 중에 짱이다. 몰래 믿어. 안녕하십니까 카메라 PD입니다. 아 진짜로? 아 이번에 반갑습니다. 아 진짜? 아 예. 목소리가 이렇게 얇지 않았는데? 아 방송이랑 다릅니다. 아 진짜 김벌레인가요? 김벌레는 나중에 한번 따로 불러가지고 존나 패했나봐요. 죄수 없는 새끼. 처음에 또 지 아닌 척 한 거 알아요 이 새끼? 예전에 무슨 지가 방송 조연출이었다고 10몇 년 전에 봤대. 나중에 형이 이 새끼 나한테 나이도 속였어.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. 미안.